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네, 아침 좋다 리포터로 아마 지역에 가서 시장 투어를 하며 어머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보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아이고 좋다. 한겨울이었는데요. 정말 그때 영화였어요. 영화였는데 제가 수트 복을 입고 서핑을 배웠습니다. 예. 네. 강원도 양양 죽도에서. 지금 몇 도인지 아세요 지금? 영하 12도, 12도. 여보세요. 영하 12도. 와. 오. 서핑의 신기술. 엎드려 서핑. 일어나는 건 변신. 극한 직업을 보고 계십니다. 노래가 좋아. 그다음에 또 송혜 선생님을 뵙기까지. 이 무대에서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가수 이름은 영탁.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선생님이 그때 홍보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 저는 그거 인스타 그 SNS에도 올렸어요. 너무 감격이어서. 안녕하세요. 시입니다. 영탁. 신인 가수 한 번 더 이름 알리게 해주시려고 그 이름을 외치게 해주셨던 그 마음이 전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사실 안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각인시켜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로 다시 무대에 섰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야 영탁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나오냐 이런 식으로. 요새 노래자랑에 나와서 곡목 가지고 그냥 한목 잡았어요 벌써. 저 이름은 영탁. 나와봐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관중들한테 한 번 더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저랑 같이 이렇게 눈맞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감동을 또 받았죠. 오씨 갑자기 뭉클하네. 이 자꾸 유도하시니까. 우리 가수상입니다. 성자는 영탁.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무리 돌아갈 수. 근데 이제 엘클래스를 통해서 작곡가로는 처음으로 등록된 이제 곡이 가지 말라고죠. 나는 그대 이불이 전복 먹으러 갈래. 프로듀싱의 재미를 느꼈던 적은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우승한 친구들을 프로듀싱을 하면서 인창정 우승했던 친구 그다음에 휘성 우승했던 친구 그다음에 환희 우승했던 친구 그 친구들을 이제 제가 데뷔시켰거든요. 제가 가이드랑 코러스를 많이 했잖아요. 제 노래가 없던 그 시절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도 행사를 가면 다 모창 가수일 뿐인 거예요. 본인의 자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노래들을 선물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이 친구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때가 아마 프로듀서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흘러 트로트 활동으로 알게 된 많은 동료들한테 또 노래를 선물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웃으면서 좋은 에너지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꼬집어봤더니 음악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열심히 잘 걸어왔구나. 앞으로 잘 열심히 걸어가면 되겠다. 왜냐, 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내 사람들. 땡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좋은 곳에서.